안녕하세요. LS 일렉트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LS 일렉트릭 초대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왔는데 저도 왜 왔는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그 이유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? 자. 일단 여기 농장의 주인이 안 보여요. 일하는 사람도 안 보여. 참 희한하네. 어딘가에는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? 가만 있어봐. 이게 무슨 소리야? 저쪽에서 무슨 소리 나는 것 같은데? 응? 아니 여기서 지금 소리가 계속 나는데 계세요? 안녕하세요. 아 여기 사람이 계셨네. 윤택님 아니세요? 네 맞아요. 아니 그래서 네. 여기 아무도 없었거든요. 네. 근데 삑삑 소리가 나서 왔는데 이게 뭐야? 혹시 누구세요? 네. 일하시는 분이세요? 누구예요? 아, 그 농장주님께서 오늘 좀 갑자기 좀 급한 일이 있으셔가지고요. 네. 제가 좀 대신 좀 이것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이야, 매니저님이시구나. 네. 아니, 그러면 매니저님, 이 돈사에 이런 어마어마한 뭔가 첨단 기계 같은 이 느낌의 이 기계는 왜 있는 겁니까? 이게 뭡니까? 아, 지금 이거는. 네. 스마트 판넬이라고 해가지고요. 스마트 판넬? 예, 기존에 예. 그 농장에 있던 그 분전반에다가 분전반? 예. 전 6학년 1반이었는데? 아, 예. 전기를 받아서 예, 쉽게 설명드리면 전기를 받아서 이걸 각 전기 기기로 이제 분배해주는 쫙! 예, 아, 그래서 분전반? 예. 분배해주고 아~ 그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사고를 차단해주는 기계. 차단을 해줘요? 네네. 저희 스마트 판넬은 예. 여기서 그 더 나아가가지고요. IoT 장비들이 같이 결합이 되는 형태예요. 그래서 네, 네. 사고가 발생됐을 때 저희 그 모바일로 예, 그 관리자한테 알람을 줄 수 있습니다. 그 핸드폰에서 그거를 네. 해결할 수 있어요? 예, 해결 가능합니다. 진짜 신기하다. 네. 그래서 저를 불렀군요. 예. 윤택이 공부 좀 하라고. 제가 딱 들어왔는데 네. 돼지들이 애들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 네. 혹시 이런 걸로 지금 다 제어가 되는 거였었어요? 예, 제어가 가능합니다. 야, 아, 좋은 일 하고 계시네. 아니 여기 들어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. 와, 아 여기 또 있네요. 여기 또 무슨 역할이에요? 아까 그 맨 분전반에서 받은 전기를 이제 각 그 전기 설비로 네. 이제 각각 그 쫙 나눠주는 거예요. 예, 아, 좀 머리 좋게. 네네. 예. 맞습니다. 네. 이 새끼 돼지들 같은 경우는 네. 제대로 그 환기가 안 됐을 때 네. 이제 1시간 안에 죽을 수가 있어요. 그 큰일이네. 예, 그 질식사를 해요. 그래서 뭐 자기들이 이제 만든 네. 이제 암모니아 가스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. 아니 그러니까 네. 자기가 똥 싼 네. 거에서 자기 냄새에 자기가 질식하는 거예요? 맞습니다. 보셨다시피 이 농장이 굉장히 크거든요. 예. 농장도 크고 각 동도 많고 하다 예.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거를 이제 어디서 발생됐는지 이런 그 찾는 과정이 또 시간이 엄청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예. 빨리 알림을 받아도 이제 그 위치 찾는 것도 문제고요. 그런데 저희 거는 이제 그 사고가 발생되자마자 바로 이제 알림을 받는데 그 거기서 이제 위치까지 위치. 같이 받기 때문에 원인. 예. 야, 맞습니다. 이제 이해가 됐어요. 예. 왜냐? 정확하게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빨리 그걸로 가세요! 이거 예, 아닙니까? 예, 그죠? 네. 그러면 이걸 본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채비를 딱 해서 다다다다닥 찍어서 딱 하면 바로 끝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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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LS 일렉트릭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? 진짜? 농장 그 여러 네. 곳을 둘러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오늘 많으셨고요. 아유, 고생은요 많이 배웠습니다. 네. 혹시 네. 저희 아까 그 보셨던 네. 저희 그 LS 일렉트릭 스마트 판넬에 대해서 저 간단한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간단한 소감이요? 네. 제가 이 몸으로 알려드릴게요. 옛날에는 사건이 발생했어. 야! 이! 이! 야! 지금 LS 어 이거죠. 최고입니다, 정말. 아, 기술의 발전이 진짜 사람들을 좀 안심시키기도 하고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많이 배웠습니다, 오늘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예쁜 돼지들아, 이제 안전한 곳에서 너희들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빨리빨리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맛있게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다오. 안녕.